첨장 기법은 첨이라는 거는 뾰족할 첨, 장식 장자. 시각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도자기 표면에 뾰족하게 돌기를 만들어내는 장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흙물의 퇴적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장식을 하게 되는데요. 분청사기의 귀할 기법을 무한 반복을 통한 장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도자기가 갖고 있는 그 흙의 장점, 물성을 이용한 장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귀할 기법 자체도 분장이라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귀할 기법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첨장 기법처럼 돌기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